하고 저 아가씨는 누군가요? 이제 너 내 아들 인생에서 빠져. 이제 저 아이 기억 속에 넌 없어. 아, 그랬다고 이 집으로 퇴원시켜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? 사고 전에 같이 살았던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? 그럼 경수 아저씨를 형이라고 불러야겠네요. 나 정말 기억을 꼭 찾고 싶어요. 사고 전에 날 알던 사람을 누구든 만나고 싶어요. 기억 찾으려고 했으면 내가 불쌍해 보여서 그래요.